회담을 합시다. 회담 조건을 걸죠. 회담 상대는 그쪽 대장으로 해라. 시일도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. 상대 대표수는 두세 명으로 한정시키고. 그런 조건을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? 안 되면 회담은 결렬되는 거죠. 그건 동무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평화회담을 하고 싶으면 연대장인 내가 단신으로 적지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작전 참모들은 날 유인 살해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하던데.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내가 죽든가 도민들이 살든가 둘 중에 하나군요. 장대의 생각은 어떤가요? 반반입니다. 회담 조건을 거절한다면? 협상은 불가능해질 겁니다. 군인이 돼서 이만한 기회도 흔치 않겠군요. 국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건다. 욕심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?